포인트가 지급되거나 차감이 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탈락자가 발생돼요. 최종 1인에게는 어마무시한 베네핏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 아, 지금 당장 단디로 나가자. 괜찮았어요. 지금 다 일어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밝은 에너지를 주고 이게 짧은 시간인데 엄청난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무용수의 스트레칭법 막 이러면서 나간 거 아니겠죠? 고개를 좌우로 돌려주세요. 언니 가슴까지 안아주라 그랬어요. 가슴. 봐야지 뭘 가슴까지 안지. 아우. 아우 시원했어. 불만 있으면 말라. 불만 있으면 말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한 게 거의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한 거. 일단은 그 시간에 일어난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졸렸어요. 방 웃긴 거 아니야? 야, 나 뒤에 있어. 매너 지켜. 아침을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요. 어? 바지 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야. 왜요?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거는 그래도 집에서 가끔씩 따라했어. 어, 고기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좀 당번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의 종목은 사다리 게임입니다. 청소기 돌리기. 닦는 것까지. 쓰레기통 비우는 거요. 쓰레기통 비우는 거. 분리수거 그러면? 분리수거 같은. 거실이라도? 거실. 오케이. 아, 앞에서 끊어줘야 된다고. 끝에서 반전을 노리는 거지. 오. 따라라라. 정말 왜 이렇게 하늘은 나를 돕지 않지? 난 언제 행운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 아까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 그거 진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사다리 타기를 잘 뭐 이상하게 타가지고 그런 건데 당번 되게 싫었죠. 너무 장난질이야. 너무 장난질이야. 저는 오히려 청소가 걸리기를 되게 바랬는데 걸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할게요. 뭐야? 뒤에 창민이가 또 거기 청소에 걸린 거 보고 아 이거 뭐지? 운명의 장난인가? 이거 지금 빨간 실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명을 뽑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를 뽑는 사람이 주방 담당으로. 한 번에 같이 공유하죠. 한 번에. 전 뽑았습니다. 안 볼게, 안 볼게. 너무 음산해. 볼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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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게 인기 좋다. 과연? 오케이. 아 날아가는 줄 알았어. 저 약간 아 이거 운명인가? 나 이번에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운이 좋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가만히 있어도 안 걸렸는데 내가 뭐 저 주부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괜히 바꿨어. 그러면 나도 과연 MC. 너무 싫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동료들이 오히려 조금 더 움직여서. 운동을 조금 해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라는 빅피처예요, 제. 오! 열겠습니다. 뭐 혜영 누님께서 1층 하시고 제가 2층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몰아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그냥 뭐 제가 다 해도 되고. 진심인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클레오파트라 게임 알죠? 오즈토피아는 누가 걸릴 것인가. 오케이. 안녕 클레오파트라 아 세상에서 제일 나는 포탈의 꽃에 안녕 클레오파트라 말투에다가 낮이가 낮아가지고 아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깔끔하게 포기하자. 할머니 게임 어떨까 싶어. 뭔지 알아요 저. 오라몰칸! 코알라! 코알라! 그 게임에 충실했고 제가 옆에 봤을 때 풍자님, 콩비님, 오키님 이렇게 쟁쟁한 경쟁 상대 속에서 아 무조건 살아남아야겠다 그 생각으로 했고 막 청소를 하기 싫어서는 절대 아니에요.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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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개구리? 아니 수진 니가 세상 얌전하게 있더니 코알라 이러는데 사실 거기서 이미 빵 터질 뻔했는데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참았거든요. 와 근데 그 개구리 모션을 하면서 저한테 뛰어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해? 되게 얌전한 척하더니 아 울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네 명 반갑습니다. 오빠는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너무 좋아요. 꿀빨 생각이에요. 혹시 이거 열면은 햄버거? 어? 피자? 어제 먹다 남은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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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박. 이거 다이어트 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봐봐. 맛있어! 나 지금부터 닭가슴살만 먹을 줄 알았는데. 와! 너무 엄마가 밥 나눠주는 거야. 진짜 너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열심히 하지? 진짜. 벌써 조금 배불러. 너 거짓말이고.
아이돌 누구 닮았어? 소희, 소희. 아니, 아니야. 나는 지연. 안 소희. 아니야. 아니야. 장규리. 어, 맞아, 맞아, 맞아. 언니 누구 닮은 거 같아? 이랬더니 한국이야. 있어, 있어, 한국 있어. 나 구마족 닮았잖아, 구마족. 나 구마족 닮았잖아. 홍룡선도 닮았고. 다 닮았어.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오늘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현상태 점검 두 번째.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센터로 모여주세요. 뭐야? 뭐 할까? 뭐 할 또 하겠다. 우리가 어제 정신과 상담을 받았잖아. 뭐 그걸 토대로 뭘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우선은 우리가 가봅시다. 그래, 갑시다. 오케이, 레고야! 산뜻한 아침, 간편하고 든든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완벽한 한 입을 선사할 프레스코드 바게트 샌드. 내 맘대로 취향 따라 골라먹는 간편한 한 끼. 다이어트도 프레스코드와 함께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프레스코드! 이제 제가 12명의 참가자들 혈액검사, 인바디검사, 전문의 상담까지 마쳤는데요. 지금 참가자들의 현 상태는 어떨지 한번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잠은 잘 잤어요? 네, 되게 따뜻하게 거기 되게 따뜻하고 바깥에 그 전망도 좋아가지고 네. 덕분에 좀 편히 잘 잤습니다. 평소에 잘 자는 편이에요? 평소에 네. 좀 생각 많이 하고 좀 수족냉증 있어가지고 잠 잘 못 자는데 어저께는 좀 잘 잔 것 같습니다. 수족냉증이 수면에도 약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손 좀 봐봐요. 네. 따뜻한데요? 제가 원래 여자친구 위에 다른 손 안 잡는데 예, 겸허히 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운동 직후나 그 날에는 조금 손이 좀 따뜻해지거든요. 아, 네. 또 어떻게 보면 수족냉증이 저는 컨디션을 알려주는 약간 중간 다리 역할도 아, 해주거든요. 네. 다 술 때문에 살쪘잖아요. 네, 네. 뱃살이 이건 진짜 40대 아저씨. 아, 요즘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네. 지금 뱃살을 조금 더 많이 공략을 해야 되고 네. 개인적으로 틈새 운동이라든지 보조 운동을 스스로 잘 해줘야 돼요. 방송 이후에 20kg가 쪘다고 하는데 1년 만에 20kg 증가한 것 같아요. 배달 앱이 네. 없으면은 네. 오, 너무 이게 불안감이 올 정도로. 근데 8주 동안 어차피 우리 배달 안 먹을 거잖아요. 네, 진짜. 과감하게 어플 삭제해 두시고 아, 네. 진짜 도움 될 거예요. 삭제하는 게. 네.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금 사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삭제해야죠. 그리고 지금 복부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네. 데일리로 숙제드리는 스쿼트라든지 틈새 운동, 코어 운동, 플랭크 복근 챌린지 같은 게 지금 예림이한테 엄청 도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 익히고 1, 2주 동안 조금씩 이 운동량에 익숙해져야 돼요. 네. 지금 목표 체중이 몇 킬로죠? 한 73, 2? 지금 8주 안에 17kg 빼잖아요? 그러면 뉴스 한 짝이 올라가요. 그 뉴스를 제가 한번... 목표가 너무 일단은 근데 75? 75까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또 이제 막내 동진이를 잘 챙겨서 같이 데리고 많이 나가요. 몸에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전형적인 이제 스윗백 등이 약간 굽은 것도 있고 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찬민이 형이랑 아침이든 저녁이든 제가 많이 산책도 하고 일단 좀 산도 뛰고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맨몸 운동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스쿼트. 스쿼트. 네. 그리고 발굽혀펴기. 발굽혀펴기. 그 두 개를 진짜 겁나 하는 거예요. 진짜 틈새 운동이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를 약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찬미님하고 동진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무료하게 보내다가 좀 집중하지 못할지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64kg로 이제 임신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임신해서 60kg가 증가했다는 건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일단은 이게 다이어트 약을 네. 버릇처럼 거의 7년을 타가지고 네. 먹은 것 같아요. 이게 안 먹으면 살찔까 봐. 네. 부작용은 따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약을 그러니까 임신을 하니까 네. 약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 끊자마자 바로 이제 60kg가 찐 건가 싶기도 하고. 렛미인 출연. 네. 그때 30kg를 감량했다고 들었는데 70kg대로 아마 73kg. 진짜요? 네. 3개월 동안요? 네네. 3개월 동안 30kg 뺐다고요? 네네. 그게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큰 오류는 3개월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30이라는 너무 큰 숫자를 감량한 게 실수였던 것 같고, 평소에 안 좋았던 습관들을 덜어내고 다시 운동을 끌어올리고 욕구를 끌어올리고 익숙해지는 거를 혜영님은 남들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4주 동안 뭔가 큰 욕심 말고 뭔가 해야 되는 거에 충실히 하다 보면 이 4주 동안 적응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4주에 좀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제 잠은 어떻게 잤는지 궁금해요. 잠이요? 정확하게 8시간 한 40분 정도 잔 것 같아요. 네? 네. 수면장애 있으시다며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제가 수면장애 온지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뭐, 네. 누워있으면 잠이 안 오니까 아 억지로라도 자려고 눈을 감고 있거나 혼자서 명상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해봤어요? 있으면은 저는 그 명상 어플도 막 정기 결제를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공황이 터져요. 꼭 그때마다 막 정말 잡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생각이 나오고 네. 막 내가 이걸 했네 저걸 했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생각들이 갑자기 불안 증세로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절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원래는 약으로 했죠 그걸. 근데 지금 저도 약 안 먹은 지 한 4년? 3년 되는데 근데 약 안 먹고 어떻게 4년 동안 그러니까 버텨요. 그냥 이 약물부터 약을 진짜로 이만큼씩 들고 다녔던 사람. 뭐 수면제, 공황장애야, 네. 뭐 멜라토닌 뭐 네. 없는 게 없었어요. 원래 약 의존증이 엄청 심했는데 네. 지금은 약간 공포증이 같아요. 너무 생겼어요. 공포?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으면은 네. 사실 제가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수면제를 먹고 방송을 킨 거예요. 근데 기억이 없어. 어머. 갑자기 어느 순간 개소리를 하고 있고 막 그런다. 그러면 지금 그냥 보미님이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약에 대한 공포증도 있고 약 안 먹은 지도 4년이 됐으니까 뭔가 내 몸을 위해서 건강해지기까지 약이 없어도 내가 조금씩 좋아지고 살이 빠지면 이 결과값이 좀 좋겠다라는 확신이나 그런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은 약에 의존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한 적은 없어요? 지방간이 좀 심하다. 지방간이 심하다. 그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인바디 결과 보면은 이렇게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할 정도여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간이식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이거 더 심해지면 간이식해야 돼요. 엄청 심. 거북목도 심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거북목 되게 심해요. 저 엄청 심해. 지금 귀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선이 발등에 떨어지는 거 알죠? 머리가 이제 앞쪽으로 많이 나가 있고 근데 이거는 방송을 계속하고 일을 또 너무 많이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어나서 샵에 가서 앉아서 화장을 받고 앉아서 이동을 시켜주고 앉아서 방송을 하고 앉아서 또 집에 가고 앉아서 또 집에서 또 방송을 하고 이것만 쓰잖아요. 근데 입만 바쁘더라고 내가. 지금 보미님 몸에 맞아. 필요 없는 지방은 걷어낼 필요가 있다. 그게 일단 팩트인 것 같거든요. 맞아. 몸의 절반이 지방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 지방이고 지방간도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진짜 매일매일 오늘 내가 활동을 조금 의도적으로 했고 열심히 했다에 대한 점수를 스스로 매겨서 일기에 조금 더 뭔가 같은 여자이고 같은 방송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아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연영과 입시 준비할 때 네. 학원에서 예뚱이라는 네. 별명이 생겼다고 했는데 살 때문에 너가 2차 떨어진 거야 이런 말 들었을 때 약간 좌절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도 선생님이 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살만 빼면 대학 간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집에서 엄마가 해독 주스를 2년간 해줬어 점심으로. 칼로리 우리가 식사 제공하는 거 칼로리 안 봐도 돼요. 네. 어차피 먹을 거 먹고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빠질 거고 그리고 저한테 계속 얘기해주면 되니까 네. 행복하게 살 뺐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하게 살 뺀 적 있어요? 없죠. 이번이 행복하게 살 빼게 해줄게요. 진짜. 어떡해 울지 마. 얼마나 다이어트가 힘들었을까 진짜? 언니 진짜 울 거라 생각 못했는데 너무 위로받는 내가, 것 같아. 내가 사람 위로를 좀 잘해요. 네. 괜찮아. 그 전에 내가 다이어트가 좋은 기억이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을 네. 해봤겠어요. 그 다이어트 방법을 언니가 네. 다시 알려줄 거니까 네. 이 인생에서 다이어트 기록들을 좀 지우고 네. 이번에 정리하고 약간 내 몸에 정립시키는 기간을 8주 동안 가지면 이 1등부터 12등을 떠나서 무조건 결과가 있을 거예요. 으뜸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너무 울컥했고요. 행복하게 다이어트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말이 너무 저한테 큰 충격과 또 어쩌면은 같이 해보자는 말로 들려서 앞으로는 행복한 다이어트를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다 잘 될 거야. 화이팅! 즐거운 운동 시간이야, 얘들아. 행복한 운동 시간!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나 진짜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았다, 정말. 진짜. 빨리 앉으삼, 빨리 앉으삼. 네. 앉았습니다. 다 앉았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빨리 입어줘, 빨리. 다시 손을 내밀면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이고 아웃아웃 하다 하다가 바닥을 짚고 다리를 뒤로 보낼 거야. 마운틴 클라이밍. 다시 푸시업을 지나서 다시 발을 디디면서 다운독.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목표에 적은 것 중에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엉성하더라도 끝까지 하자. 홈 트레이닝이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옆에서 더 힘들어하니까 아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옆 사람들 그냥 다 떨어지겠구나 해서 좀 꿋꿋이 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더 안 힘든 척. 솔직히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몸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게 되었고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그렇게 땀 나는 줄 몰랐어. 땀 폭발했습니다. 인중에서 그냥 막. 그래도 근데 너무 개운했어요. 고맙습니다. 개운하고 뿌듯한데 내일 알배기일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운동해서. 나 닭발. 와 이거 진짜 아침에 인사자마자 했으면 진짜 참 확 했을 것 같아. 너무 아침에 했어. 나 아침에 했으면 울었다. 진짜 얘네들이 목숨을 걸고 왔구나.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항상 열심히 할 생각이고 탈락만 안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좀 열심히 해보자. 생업, 식단, 운동 세 가지를 언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잘 잡고 가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1등을 해야겠다. 정말 오랜만에 그런 도전의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뭐야? 얘들 이렇게 잘해? 생활 계획표를 쓰라는데 언제 자야 되고 언제 일어나야 되고 출근 이런 시간을 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모르겠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래요. 기상은 9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7시 반에는 나가요. 7시 반? 타이트한데? 네, 타이트한데 수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훌륭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늦어도 6시 30분에는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오지 일기를 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 진짜 싸가지 없다. 며칠 동안 계속 저 이거 안 하면 그만할래.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숨을 잘 쉬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정신적인 게 크기 때문에 일본 애들 이렇게 덜벌 떨어? 아 이거 옛날 같았으면 라이벌도 아닌데